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북극 바다의 얼음인 해빙이 2030년대에는 모두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건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바다 위에 새하얀 얼음들이 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해빙입니다. 해빙은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전체 면적의 약 40%가 줄었고 오는 2040년대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 소멸 시간이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뒤인 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2050년대에는 북극 해빙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관측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사라지면 기후재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북극해가 태양에너지를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해빙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저감 정책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기후 변화가 저희한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